궁녀들의 내밀한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한 영화 궁녀가 개봉을 앞두고 지난 2일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난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영화 궁녀에서 정렬, 옥진이, 찰영이, 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3개월 동안 찍었던 궁녀라는 영화를 오늘 이제 기자님들과 또 이렇게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찍었습니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자리예요.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사극녀 통해 한몫할 영화 궁녀. 조금 희빈을 보좌하던 한 궁녀의 자살을 시작으로 외과 출장이 단절된 중안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다뤘는데요.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궁녀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죠. 극중 박진희 씨는 정의로운 내인녀 역할을 맡아 사건의 실마리를 헤쳐나가는데요. 시체인 게 많아서 저도 모르게 시체에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방에 가면 굉장히 우울하고 슬펐고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숙소에서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었어요. 극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을 주인공이죠. 자살하는 궁녀 원령 연기를 선보인 서영희 씨. 힘든 마네킹 작업도 꿋꿋이 건져냈고요. 다소곳한 이미지 임정은 씨는 사건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옥진 역할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박중희 씨도 몸을 사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체구도 굉장히 작고 얼굴도 주먹만 하고 저기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미쳐... 가는 게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드라마 은실이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은 전희린 씨도 실감나게 고문을 당하는 연기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네. 그 어떤 사극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궁녀들만의 숨겨진 이야기 10월 18일에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궁녀는 10월 18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궁녀 화이팅!